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디입니다. 이미 이렇게 스포일러가 되었네요. 네, 스마트돌입니다. 제가 초스피드로 디디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퓨리 비켜, 저리 가주세요. 사고 싶은 걸 이것저것 다 담고 보니까 아, 120만원이 넘어가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평범하게 그냥 인형만 구입을 했습니다. 또 요 안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해서 오네요. 일단 요건 두고 요거부터 열어볼게요. 제가 추가로 가슴 파츠랑 속옷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사실 의상을 사고 싶었는데 미라이 스토어에서 파는 의상들 가격이 센 편이잖아요. 막 청바지 하나에 7,900엔 뭐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 새로 신상품이었던 엘프기 궁금해서 사봤어요. 요거는 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립할 때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세우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주나봐요. 고맙네. 그리고 요것이 제가 새로 구입한 가슴 파츠인데요. 그냥 가볍게 요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는 우리 고양이들 장난감 하면 되겠다. 퓨리 일로와! 안정적이야? 마음에 들어? 응? 자, 그럼 저는 이제 치토세를 열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로 있었어요. 속옷도 입은 상태로 오네요. 아, 귀여워! 열어봅시다. 짜잔. 추운 날에 밖에 있다 오셔서 그런지 차갑네요. 얼굴이 납작한 느낌이네요. 디디에 비해서는 기본 디폴트도 굉장히 예쁜 편인 것 같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얼굴이 굉장히 납작하고 이쪽 윗부분이 공간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바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기본 손보다는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움직이는 건 날이 추워서 뻑뻑하네요. 날이 추워가지고 추운 데서 방금 들어왔더니 애가 뻑뻑해. 그럼 치토세 한번 가발을 씌워볼까요? 아, 방금 가발 씌우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돼 있다고 할까? 이게 원래대로 서는 포즈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엉덩이가 나오면 안 되고 배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인간이라면 아니면 이 다리가 좀 더 뒤로 가던지. 근데 그냥 예쁜 걸 추구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되게 불편한 포즈인데, 하긴 뭐 인형의 포즈 불편한 거 따질 때입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힘 빡주고 있어야 돼, 여기. 그게 조금 아깝네요. 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게 기본 포즈가 되었는지. 짠! 확실히 스마트도 이렇게 굳이 받침대 없이 그냥 저렇게 얇은 거 저거 하나만 있으면 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되게 좋네요. 약간 순둥순둥한 느낌인데다가 얼굴 표정 바꾸는 것도 쉬울 것 같아서 치토세를 선택했거든요. 목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프레임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확실히 자세 잡기는 좋네. 이건 뭐지? 아, 이게 일종의 보증서 같은 개념인가 봐요. 숫자도 다 따로 쓰여 있고 아까 헤드에도 바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품질 보증인가봐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긴 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보증서가 되는 건가봐요. 얌전히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가슴 파츠 짜잔짠짠 그냥 한 요런 가슴이 된다는 정도만 보여드리고 싶군요. 요렇게. 그리고 가발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진짜 딱 맞게 만들었다는 느낌?
그리고 왜 이 스마트 돌 여기 공간이 넓은지 알겠어요. 가발 이거에 맞춘 것 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스마트 돌 귀에 그냥 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짠! 엘프기를 달았어요. 역시 치토세는 엘프기가 잘 어울려. 고민하다 산 건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기쁜데 괜히? 이쁘죠? 치토세 엘프기 잘 어울린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집 치토세는 이제 완전한 엘프로 거듭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뭐 해주나 모르겠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